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탠 정병준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로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법률안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21대 첫 국정감사에 대해서 여야가 각각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남은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 현안들은 또 어떻게 다뤄질까 이것도 관심입니다. 시사토론탭은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분 모시고 이번 정기국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농해수행위 위원장이신 이계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국민통합위원장이신 정운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두 분은 농림부 장관을 각각 지내셨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지금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네. 계십니다. 아마 국회에서는 매일 만나실 것 같은데, 또이 자리도 함께 하고 계시네요. 예, 뭐 예, 국회에서도 매일 만나고, 네. 또 우리 정운천 의원님하고 저는 뭐 이렇게 알게 된 지가, 네. 우리 전남에 제가 전남 도청 과장 시절이니까, <laughs> 93년부터. 어, 지금까지 <laughs> 정한찬 의원께서 광주 아주 해남에서부터 해남에서 네, 청나에 시작하셨죠. 유족하고도 예, 인연이 예, 많으신 그런 예. 의원이십니다. 예, 먼저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여야 시각을 먼저 좀 들어보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부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번 국정감사? 예, 뭐 국정감사가 늘 야당의 공세, 여당의 방어 뭐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금년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공세는 뭐 과거보다 더 치열해졌지만, 여당에서 뭐 방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에 입각해서 그렇게 나가자 해서 아주 저, 거리낄것 없는 그런 국정감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여, 야당 입장에서야 뭐, 여당이 방어에 뭐, 그래도 치중한다 뭐, 이런 어 얘기를 당연히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여당 입장에서 저희들은 거리낄것 없는, 그런 떳떳한 국정감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예, 역점을 두고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에서는 어, <laughs> 꺼릴 게 없으니까 방어할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당 입장이 어떠십니까? <laughs> 이번 헌정사에 유례없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었습니다. 176대 1 0 3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대로 드러난 이번 국정감사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상 국정감사라는 거는 우리 국민이 위험해진 국정의 책임을 묻고, 거기에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야 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여야 또 양, 양쪽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176 그, 다수당의 횡포가 123명의 증인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방탄국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이 행정안전위에서는 윤미향정의연 사건,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탁현민청와대의전비서관 사건,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피살 공무원 사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사지휘권, 거기에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번 그 국민들, 그 하여튼 1조 6천억 라임, 옵티머스 5천억, 이런 사기사건을 하는데 정말로 양쪽을 파악을 하면 여기에 증인이 꼭 필요했는데 이 증인이 무려 123명을 아예 다수당 형포로 전부 증인을 거절을 해서 이번에 반쪽 국정감사밖에 되지 못했다. 매우 아쉽고요. 사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 못 시켜준 저희들의 큰 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런 느낌면서 보냐면 176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라면 좀 당당하게 증인도 좀 받아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그러한 민주당이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은철 의원님께서 저 모든 증인들 우리 민주당이 다 거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을 또 받아준 분도 계시고 안 받아준 분도 계시는데 안 받아준 분을 쏙 세니까 123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저 인원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회뭐 많은 인원을 갖다 밀어 넣을 수도 없는데 다 불러 엮기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골라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증인, 창고인을 저 받아들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뭐 지나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고 그러나 진상 규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지체 없이 필요한 저 증인 참고인을 저 수용을 했다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 그렇게 거기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증인들은 허용을 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인들 이거를 123명을 그 도저히 안 되는 분들 이거 비교해 보면 그래요.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가장 영향력을 한 이현재, 최동욱, 양호 같은 사람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북피살 사건에서 가장 그거를 제대로 보는 거기 그 피살 사건 공무원의 형님 같은 분뭐 이런 등등은 아예 거절을 돼 가지고 정말 굉장히 아쉬운 건데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 다수당의 형포보다는 좀 그런 여유 포용을 꼭 보여주셔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누언님께서 이제 증인을 제대로 못 불러서 네. 제대로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20일 어,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번 국정감사가 좀 정책보다는 정쟁에 집중했다 이런 지적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 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 증인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저, 북에서 피살당한 해수부 공무원, 그 형님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분이 무슨 진상규명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뭐, 그분이 직접, 저, 저,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평상시에 뭐, 그 동생분과 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뭐, 저는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는데, 뭐, 그분들이 와서 그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국감 현장에서 어떤 뭐, 역할을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토대 위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저 부르지 않은 뭐 그런 측면이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뭐~ 이현재 양호 최동욱 이런 분들이 옵티머스 이제 관련된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 저~ 고문들인데 그~ 저~ 옵티머스를 직접 운영을 하고 실제적 이분들은 고문이니까 실질적인 활동을 했던 그~ 뭐~ 사장 부회장 뭐~ 이런 분들은 다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다 확인을 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123명이나 안 불렀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죠.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어, 우리 입장에서 그런 점이 있어서 실질적인 거리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라임 옵티머스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뭐 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권력형 비리가 되려면 적어도 대통령이 관련이 됐다거나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이 관련이 됐다거나 아니면 청와대 상당히 고위층이 뭐 누군가가 관련이 됐다거나 이런 정도의 에좀 관련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권력형이다 이런 말을 쓸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사기 사건인데 그걸 가지고 뭐권력형이라고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미 그게 어느 정도 다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방탄을 하고 방어를 해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뭐 명명 백회하고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해서 그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여당에서는 뭐 그런 인식을 토대 위에서 국정감사에 임했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증인이나 참고인을 선정할 때도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선정했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딱 보하게 한 마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기호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그게 사실은 방탄 국회를 만드는 그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농해수위에서 농촌공사의 산해복지기금을 한 번도 투자를 안한 산해복지기금이 30억이 그 사기 사건에 걸려요. 마사회에서 또 20억이 마사회 경마도 지금 없는데 20억이 또 걸려 순식간에 그것 도 아무 한 번도 그런 복지기금을 투자를 안 했는데 그게 투자가 됐어요. 거기에 관계되는 증인을 요청했는데 증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20대 국회에 증인 신청할 때 이렇게 막지는 않았어요. 근데 21대에 와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거를 그렇게 어 여당이 막으면 176대, 8, 106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마음대로 합리적이라고 해 놓은 그 잣대 안에서. 다 증인들을 이렇게 123명을 이렇게 못 하게 돼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좀 제대로. 어, 국정감사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비판적 기능이 야당한테 있는 거고 야당의 시간이 됐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돼서 야당의 시간이 못 돼가지고. 참 아쉬운 이런 <laughs> 국정감사였습니다. 제가... 네, 뭐 자꾸 이 언저리에서 못 벗으라고 있어 죄송합니다만. 우리 재원천 의원님께서 이제 그 방금 그 농촌공사의 그 증인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될것 같네요. 그거 하고 넘어가시죠. 뭐냐면 거기까지만 하고 넘 사회이사 한 분이 사회이사 한 분이 실제 이제 농촌공사 소속이었는데 청와대 민정 비서관으로 행정관으로 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30대 여성 변호사인데 그분을 이제 증인 요구를 했어요 야당에서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양당 간사가 서로 합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제가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여성에 대해서 이미 정무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동일인을 위원회마다 다 불러 제끼면 그건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범죄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자 정무위에서 이미 부르니까 우리가 뭐 굳이 부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권력형 비리라고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제가 분명히 진상을 말씀드리고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한번 더 얘기해야 지금... 되는데, 더 <laughs> 얘기할 수 없네요. <없죠. 웃음> 넘어갑시다. 지금 변호사 <laughs> 남편이라도 했어야 지는아그 아, 그 사람은 구속돼 있으니까 네. 지금. 네, 이게 지금 증인 채택한 건만 가지고 그냥 <laughs>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거 50분 토론 시간 동안에 앞으로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좀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광주에 특히 화남 쪽에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도 호남 예산 정책 협의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상황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 당이 호남에 벌써 20대에는 이정현과 정은천 국회의원을 탄생을 시켰는데 이번에 완전히 불모지대가 됐어요. 그리고 지지율 한 5%밖에 안 되고 4회로 총선 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휘체제 아래에서 과연 호남은 어떻게 할 거냐? 근본적으로 제대로 이번에 하지 못하면 과연 우리는 설 땅이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5·18 민주화운동의 작년 망언 사태를 제대로 좀 사과를 해야 된다 해서 김종 인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무릎 사과를 했습니다. 굉장히 반향이 일어났죠. 그러면 어 그럴 것이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가장 또 문제가 됐던 섬진강 수해 피해. 거기서 세번네 번을 우리 지부가 휘 오고 우리 비대위원예결위가 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우리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위원장이 되고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당에 한 명도 여기 국회의원이 현역이 없으니까 아예 경상도 어, 충청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아예 현장에 투입을 하자 그래서 동행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까지 포함해서. 불과 28개 지역구에 있는 지자체가 총 41개 지,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49명을 포진을 해서 동행 국회의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 이제 혼합에 꼭 현역 국회의원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에는 먼저 우리 당이줄수 있는 비례대표 20명 당선권의 25%를 그럼 5명 정도 됩니다. 21대는 에 그걸 당원당규에 넣어서 꼭 그분들을 당선시킴으로 해서 진정성 있게 접근하자. 그래서, 뭐, 말씀, 알다시피, 오늘, 우리 조호영 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정책위장이 오늘 광주에 와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전북도지사모시고 지금 이번에 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11월 3일 광주에 우리 동해국회의원이 오고 11월 10일날 전남도에 우리 또 22명의 현역국회의원들이 직접 와서 이제 앞으로 정말 국민 통합을 한번 해보자. 다시 얘기하면 그 지자체하고 경상도 지자체하고 자매결렬도됐고또 국회의원 하나 한 명당 한 건이라도 예산을 좀 지원해준다고 하면 벌써 20몇 명이 전라남도 또 광주에 8명 이렇게 해서 아주 총력전을 좀 펴보자. 그래서 진정성 있게 그렇게 나가보자 하는 그런 출발 선상에서 단계 단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에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써주고 계시니까 고마운 생각도 들고 합니다만 일단 급한 마음에 먼저 질문을 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은철 의원께서 환남비단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한전공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한전공대 작년에 반대를 한 이유가 그럼 지금 앞으로 한 10년 후쯤은 한3 0가 폐교될 위기고요. 또두 번째는 지금 조선공대, 전남공대, 일를테면 목포공대, 순천공대 이 공대가 있는데 그 공대를 과연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봤는데 1단계로는 한전공대가 한전에서 투자해서 한전공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였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된게 뭐냐면 그걸 또 확대해서 에너지공과대학을 하면 에너지 분야가 저, 전기 분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를 같이 해서 또 공대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오히려 지금 전남대학이든 어 조선공대든 이런 데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 이거는 해야 할일 아닌가 하는 등등으로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향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는데 이원 아마 민주당 쪽은 이번 국회 에 통과시킬 생각이시죠. 한전공대가 사실 작년에 됐어야 되죠. 우리가 네. 2022년 개교를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어쨌든 국민의힘 뭐 일부 의원들의 아주 결사반대에 의해서 한전공대 설립법이 통과가 안 되고 신정훈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통과를 못 시키고 해서 어 지금 저 2022년 정상개교에 상당한 차질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논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한전이 현재 적자인데 무슨 대학을 만드냐. 또두 번째는 방금 조은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에너지 관련 대학을 만들게 되면 다른 대학에는 에너지과가 없냐. 뭐 전기과도 있고 뭐다이 과가 있는데 왜 거기다 만드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의 첫 번째 이유. 한전이 적자라는 것은 뭐 일시적인 적자거든요 계속 적자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시적인 적자일 때그 이유를 가지고 미래에 새로운 인력을 개, 개발하고 또 어, 발굴하고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이 지역의 어떤 절실함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그 이제 방금 말씀했듯이 에너지 관련 이제 과가. 그 전부 한전공대를 만들어 놓게, 놓게 되면 지역의 여러 대학들 또 다른 지역의 에너지 관련 또 학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전 문제 말하자면 브레이크홀이 돼서 한전공대에 집중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는 이이 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천하더라는 것은 이미 다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산업 또이 전기 산업 그 어떤 그 미래의 성장 동력화를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염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던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방금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정은철 의원님께서 어, 이에 대해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도 어, 어떻게든지 지금부터라도 이제 보통화 시키고 또 관련된 준비, 또 관련된 예산 이건 잘해서 2022년 정상 개교 문재인 정권 내에 반드시 개교시켜 나간다는 우리의 목표가 좀 달성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덧 붙이면요, 저희가 진정성을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 과거에는요 땜질식 신용만 하다 보니까 반대를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자. 정말 반대를 해도록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고 그 우리 시청자, 우리 전라남도 광주 시민들이 아, 인정, 인정이 반대를 왜 하는 건지 인정이 간다 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많은 공론화를 좀 해가지고 심도 있게 전향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걸리는 게 포항공대랄지 이런 전문대 정도는 그 기업이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에너지 공과 대학은 이제 국가가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대나 조선공대나 뭐 목포공대나 이런 공대가 지금 250개가 있는데 이 공대하고 앞으로 소멸되어가는 뭐 지방 학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한 30%를 사립 대학이 또는 대학이 줄어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놓고 좀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론화를 좀 한다고 하면 그거는 반대를 위해서 공론화하는 게 아니고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론하는 화 방법을 꼭 여기에서도 좀 그렇게 토론의 광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전남공대, 조선공대 다 다른 공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풀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원님께서 이제 그 동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 아마 그런 영역에서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상처가 큰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발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왜곡하고 폄하했던 어, 지금 국민의힘이나 예전 미래통합당인가요? 예, 그전 예. 전 당일 때 얘긴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나 대책들이 지금 음. 어떻게 되어오십니까 저희 국민의힘 당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작년에 세 명의 망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저희도 고통을 받았죠. 보건대 그 그세 명이 이번에 완전히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대위원장이 직접 와서 간통절하게 무릎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점에서 또 판례를 하나 봤는데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보시면 95년도에서 97년까지 그때가 신한국당, 우리 전신이죠. 김영삼 정부에서 보시면 5.18 민주화 운동의 운동을 규정했고요. 2년 후에 국무회의에서 5.18을 기념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망월동 묘지를 5.18 국립 묘지로 이렇게 우리 당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랬어요. 그 중간에 망언한 거 이런 등등에서 무릎 사과, 철저히 사과하고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자. 오히려 이런 정신이 우리 당에서 만든 정신인데, 그때 김대중 정권이 이런 뭘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5.18에 대한 아픔을 보상하고, 이런 등등은 좀 치유를 했더라면, 지금 그 남아있는 것이 다 해결이 됐을 텐데, 지금까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왕언의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이5.18 정신에 우리가 기념일을 만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5.18에 대해서 최대로 우리가 전향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지금 5.18 단체하고 지금 몇 번에 걸쳐 만났는데 지금은 그때는 만나주지도 않으려 했는데 지금은 아주 환영하고 정말 토론하고 좋은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아주 5.18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장벽을 극복하는 새로운 통합의 정신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철 의원님께서 김영삼 정부에서 하던 것을 김대중 정부가 이어가지 않았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 이어가지 이건... 않았다는 뜻은 뭐그 정책을 반대했다거나 뭐 그런 취지는 아닌 아니,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정은철 의원님 쪽 말씀에 대해서 우선 이제 나름대로 어, 평가를 좀 하면. 어 이, 뭐 김영삼 정부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고 또 관련 법을 만들고 해서 이제 또이518 국립묘지 지정을 하고 뭐 이런 큰 업적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아, 근데 이제 저 김영삼 정부에서 했던 그런 518에 대한 평가와 또 현창 사업들을 이 김대중 정부나 그 후에 뭐 노무현 정부가 계승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했던 이명박 저 박근혜 정부가 아주 깔아 뭉긴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 다소 차이가 있고요. 음저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저 5.18에 대해서 아주 거친 언사들을 뭐 망언들을 어~ 내놓았던 뭐뭐 뭐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뭐 이름도 다어저 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5.18을 괴물이다. 뭐 북한 인군이 와서 저지른 일이다. 등등해서 정말 도저히 광주 또 호남 또나 나아가서는 뭐, 뭐 대한민국 의 민주 시민 모두에게 아주 가슴에 대못질을 했던 뭐 그분들을 심판을 원래는 국민의 힘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당에서 하고 그래야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그 당이 정말 518에 대해서도 정말 올바른 인식을 토대 위에서 어이 소위 국민의 정서와 함께 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심판했습니다. 그분들 다 출마해 갖고 뭐 다는 네, 아닙니다만은 국민들이 심판을 과감하게 해서 다 떨쳐 버린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이번에 이제 저 국민의 힘이 우리 광주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어~ 뭐 저~ 친화적 제스처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 대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을 야당이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러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게 나타나고 우리가 저~ 기대하는 것은 국민의 힘 전체 의사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이나. 저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님의 그런 인식과 행동이 아니고 그 부분들만의 인식과 행동이 아니고 전체 국민의 힘의 집단 의사로 또는 집단 지성으로 그게 표현될 때 저는 이 지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첫 번째 바로 메타가 뭐냐 이번 지금 민주당에서 5.18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유념하고 있는 법안이 5.18의 역사를 왜곡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 저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5.18 역사예곡법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지금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반을, 그 법안을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가장 우선적인 법안 중에 하나로 지금 이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조건 없는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5.18을 5.18의 그 역사성과 우리 뭐 광주 시민들이 바라보는 5.18의 그 신성성을 모독하고 훼손하고 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 독일에서 히틀러 찬양하면 나치 찬양하면 과감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에 준하는 그런 처벌을 할수 있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된다. 거기에 국민의힘이 어떠한 자세를 보여주느냐가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그 바르멘트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조경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18 삼법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5.18 단체하고 몇 번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그거를 당에다가 아또 연결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무위원회하고 행안위원회에 이제 걸려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겠다는데 제일 제일 지금 걸려 있는 게 이게. 5.18 처벌법에 대한 겁니다. 이게 7천만 원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한 게 이번에 5.18 단체하고 그 원인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5.18 망언 청산 TF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먼저 결자 해지하자 그런 문제를.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5.18 단체에서 환영합니다. 다만. 이 처벌법에 대해서 벌써 30년 40년이 지났는데 그 작년에 세명 같은 그러한 분들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결자해지해서 해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와 또 연결이 되고 또5.18 민주화 운동 자체가 독재에 대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한거 아닙니까? 그 민주주의인데 이 처벌법이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해결하는 방법을 5.18망은 청산 tf 팀을 구성해서 그 하태경 의원이 지금 맡기로 해갖고 어~ 지도부에 요구를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아 우리 국민의 힘 당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면 많은 위로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요런 법상의 문제는 우리 표현의 자유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법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좀 심도 있게 노력을 해봐가지고 그런 5.18 민주화운동에 걸맞는 그 정신을 승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발전시켜 나가야지 몇 명의 그러한 아 문제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아들을 잡으려고 요 어떤 전체적인 민주화운동의 그 개념을 좀 훼손되는 일이 혹시나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 사실 있습니다. 그 형량 문제는? 근데, 근데 하여튼 여러 문제도 지금 심도 있게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5.18 단체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단체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또그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겠다. 이게 과거하고 많이 다 저희 당이 달라졌어요. 과거는 네, 무조건 반대였는데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전기 국회에서는 뭐이5.18 특별법이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관련 법이나 뭔가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기대를 좀하습니다5.18 특별법이 세 가지인데. 예. 음, 역사예국 처벌법 방금 논의를 했던 그 사항이고요. 어, 거기에 이제 7년 이하의 이제 5.18을 같이 훼손을 크게 했을 경우에 7년 이하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형량의 문제는 서로 다른 타법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 서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두그 번째는 뭐 이제 그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네. 조사권을 인정하는 진상규명을 하면서 그 법안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애우법. 애우법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뭐큰 차이가 없는데 애우를 좀더 하고 연금도 좀뭐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통일된 의사를 만들어내기가 정말 만만치 않는 저는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과연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주느냐, 어떤 스탠스로 나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지역에 대한 진성성 여부를 가리는 그런 바로 멘터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법안 문제 이 정도 정리하고요.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는 이계원께서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광주전남 어떤 것들을 좀 주안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내년에 광주가 7조 남짓, 또아 네. 예, 죄송합니다 전남이 7조 남짓, 광주가 2조 7천억 정도 돼가지고 양쪽을 이제 합치면 10조 정도의 정부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뭐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네. 어,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또 지금 광주 공항 부지 중심에 인공지능 복합 융복합 사업.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광주시의 이제 저 국비 지원 요청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지금 뭐 예산이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은 광주시의 의용만큼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뭐 추가 확보를 더 해서 광주가 AI 도시, 인공지능 도시로 새롭게 나아가고 또 광주 시민들의 어떤 그 발을 충분히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도시철도가 좀확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남의 경우에는 경제선 고속전철 또 전라선 계량 전철화 뭐 이런 사업들과 함께 또제 지역구 일입니다만은 저이시민관 그 센터 아저 국가시설로 건립하는 문제가 현재 지금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돼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한 예산들을 좀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고요. 또 전남이 농도이기 때문에 농촌 관련 예산이 뭐 근본적으로 어느 정부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촌을 보는 인식들이 우리 욕심껏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 예산이 지금 농림부 예산을 보니까 16조 2,300억 정도가 돼서. 금년에 비해서 2.3% 늘어났습니다. 정부 예산이 8.5% 늘어났는데 농업관련 예산이 2.3% 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반반 반 정도는 늘려줘야 된다 해서 4%까지 늘려달라고 지금, 지금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광주 전남의 주요 어, 현안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정은천님께서는 뭐 시장 지사한테 많이 건의도 받으셨을 거고 사실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 오늘 예결위 간사, 추, 어, 추경호 간사, 뭐 저도 예결위원 하고 있는데 또 전남의 동행 의원으로 담당했던 최영두 어, 의원하고 그 다음에 황보승 의원이 오늘 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우리 광주시장 그리고 전남 도지사한테 의견을 지금 예산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결국 예산은 이제 소위에서 만들고 또 당끼리 해가지고 이제 원내대표 등등이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사안들을 아마 이거는 협치가 돼야 되거든요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연결이 될 텐데 아마 이 예산은 민주당이 더 앞장서서 할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 당이 발목을 잡았죠 근데 이제는 발목을 안 잡고 함께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그냥, 어, 와서 한번 땜, 땜질을 하고 갔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나면, 이 3일날 또 10일날 동행국회의원이 여기 와서, 한 동행국회 한, 한 명당 한건만이라도 우리 국회에서 예산을 좀 만들어준다 이런 게 모아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그 과정으로 있어서, 우리가 11월 한 10일 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전에, 우리 동행국회의원 다 오게 해서 그 예산 하나 하나를 점검을 하고 이번에 오늘 보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면 우리 정책위하고 원내대표실하고 또 저희 예결위원하고 이게 심도 있게 하나 하나 풀어가면서 이렇게 해결을 할 생각이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양당 얘기 참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두분 국회의원들한테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은총 의원님. 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얘기 계속하고 계신데, 실제로 정은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만큼 국민의힘이 그대로 움직일까? 특히, 음, 음. 어, 호남 비례대표 25%. 음. 이게 이제 4년 뒤에 얘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 음. 어, 다른 의원들도 여기에다 동의할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게, 이게 비례대표 25%인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통합위원회에서 이번에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제가 통합 위원장이 되는 조건으로 비대 위원장 원내대표한테 이거 안해 주면 나못 한다. 아니 무슨 희망이 있어야 거기 출마하고 누가 할거 아니냐 해서 어느 정도 지도부하고 동의는 받았습니다. 그래도 갤런티 할수 이걸 증명할 수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당은 당규에 내년 4월 달에 있는 당헌 당규에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보증이 될거 아니냐. 내년 네? 4월에 네. 당헌 당규에 넣으시겠다. 예.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우리 당뭐 5.18이든 뭐든 우리 지도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될거 아니냐 했잖아요. 여기에 오는 동행국회의원이 그래서 만들었어요. 49명이 이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분들은 우호적 인사가 되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면 우리 104명 전 국회의원이 거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원님께 이번에 질문 드려볼게요. 예. 지금 정원철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국민의힘이 사실 거세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영국인데 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저 10월 세, 세 번째 주 리얼미터 여론 조사를 보니까 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17%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53%인데 예. 민주당이 53% 국민의힘이 17%에서 제가 뭐 농담처럼 이제 국민의힘하고도 경쟁하게 됐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 힘이 뭐 호남에 대해서 어 정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은 참 고맙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정성이 있게 나오기를 저 끝까지 가기를 저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뭐, 저희들 솔직한 심정은 뭐 편할 일은 없죠. 어쨌든 경쟁을 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호남은 어떤 단일 대우, 똘똘뭉친 의사가 우리 호남의 정치적 유산을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지금까지 정치적 동인이었거든요. 늘뭐80% 투표율에 90% 특정 후보에게 아주 몰표를 주는 건 그게 이제 전체적인 그 후보 당락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호남이 정치 일번지로 도약을 하고 지금 호남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 중심으로 또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됐던 게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러한. 이제 저, 저이큰이 이 흐름이 조금이라도 좀 훼손이 되면 어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만큼 민주당이 이제 더 민주당 역시 호남에 대해서 진정성과 어, 이 새로운 자세로 함께 뛰고 또더 열심히 뛰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네. 어... 좀 남아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또 다음 선거니까 대권입니다. 네. 대권에 대해 간단하게. 토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 의원께서는 지금 이낙연 대표의 특보단장도 맡으셨고 네. 아마 이기 의원이 아마 이낙연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 생각을 지어에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재명 시장한테 뒤쳐져서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앞으로 이대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낙연 대표의 경우. 우선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지지율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연동이 돼서 동일체로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그 다음에 빠지는 게 민주당 대표,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낙연의 지지율이 빠지고요. 또 오르면 또 그런 순으로 이렇게 이제 오르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어, 이전에 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던 게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민, 민주당의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전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낙연의 지지율을 이렇게. 이 검토를 해보면. 거의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낙연을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낙연을 똑같이 지지를 하고 있어서. 그게 지지율이 삼일체가 돼서 함께 패키지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빠졌던 이낙연.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저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은 현재 국정 계획과 관련해서 뭐 공수처법을 비롯한 몇 가지 쟁점이 되고 있고 또핫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정과제들이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 과정에서 얼마나 이낙연 대표가 저 분명한 리더십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저는 뭐 쉽게 해보갈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은철 의원님께 대선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드러난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5%가 넘는 후보가 별로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해서는 앞으로 대선까지 국면을 끌고 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모든 게 위기는 바닥을 쳐야 튀어오른다고 보는데 이게 위기일 수 있고 기회일 수 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당, 여들한테 말씀드린 게 정은철이가 전주에서 처음에 5% 갖고 시작했습니다. 무려 7년, 8년 만에 40% 가깝게 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정말 제가 참날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짓는 것도 씨앗을 뿌려서 나무를 심어서 5년이 돼야 결실을 보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자면 지금 표를 얻는 건 사람 농사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니까. 이거 뭐몇년 가지고 이게 되냐. 또 아까 말씀대로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평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정성 1, 2년은 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저는 4년 정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지역 장벽을 넘어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여는 장기적인 그런 플랜으로 가야만. 진정성 있게 오히려 그 그렇게 해야만 또 진정성 있게 그런 결과로 표를 또 지지를 해줄 거다. 그래서 좀 길게 본다. 연연하지 않겠다. 지금 5%, 3% 연연하지 않고 그냥 줄기차게 어, 1로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이렇게 나가면 뭐 그러한 사랑을 주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어야 두 중재론을 모시고 진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국민의힘과 함께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각종 선거와 정치 이슈를 놓고는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또 갈등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호남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타토 론텐 오늘 수사기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화요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